울고 계시네, 울고 계셔. 불쌍해서. 말도 못해. 솔직히 예?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울고 계신다고.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자식 아저씨 있잖아. 네네.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아저씨는 지금 죽을 고비를 한 번만 넘긴 게 아니에요. 예? 죽을 고비를 한 번만 넘긴 게 아니고, 저승을 갔다 왔어야 되는 사주고, 사주 팔자가 저승을 갔다 와서도 갔다 와야 되는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서부터도 아저씨한테는 조금 이상한 변화, 이상한 좀, 조짐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성격적인 거나 뭐 이런 거를 봐서도 그냥, 내가 맨정신으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걸로 보인다고. 그죠? 그리고 내가 자수성가하고 살았는데 고생 무지하게 하고 살았단 소리가 나와요. 예? 고생고생하고 살았다. 그죠? 고생고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죽을 만하면 살려내고, 내가 좀안 좋을 만하면 살려내고, 이렇게 살아온 사주란 얘기예요. 대주님이. 그죠? 그리고 조화 속에서 살아온 사주고요. 그런 사주. 그러니까 죽을 고비는 분명히 넘기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계셔도 있잖아. 미안한 얘기지만, 산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내가 조금, 뭐라 그러지? 막 이런 말 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지.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행복감이란 전혀 없어요. 산 사람으로 안 보여요. 미안한 얘긴데. 네. 그냥, 혼도 떠 있고, 영혼도 떠 있고, 네. 몸도 내 몸이 아니고, 네. 뭐, 어깨가 아팠다가, 다리가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요즘 얼마 전부터 또 그래요. 안 그래, 이랬는데 안 아팠는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속고장 나는 바람에 온몸이가 다 이렇게 아파요. 아프죠? 네. 응기 지금 살아있어도 숨만 쉰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꾸 정신이 흐려져요. 지금 대주님이 온정신으로 내가 뭐를 판단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몸이 좀 괜찮으면은 내가 또뭐 컨디션도 좋아졌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이 이렇게 어디 빠진 사람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래요. 그러죠? 네. 머리가 막 뽀개져. 아저씨 앉아있는데 내가 머리가 뽀개져. 아저씨 누가 하고 싸움하고 다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하고 아무래도 트러블이 많지. 우리 가족들은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살라고는 하고, 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장가라도 가고 싶고, 의지라도 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아, 몸이 그런데 누가 오면 어떻게 건사하고 사실라고 그래? 아니, 아이, 다른 건다 돼요. 되고,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인데, 저, 금전은 있는 거 가지고 뭐라도 해서 먹고 네. 살아야지. 근데 여자가 이혼하셨잖아. 그죠? 이혼하시고, 어찌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이혼을 하시고, 혼자 되셨잖아. 그죠? 근데 여자가 와서, 대주님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마음자락 편안하고 싶어서 여자를 찾는 거잖아, 지금. 너무 외로워서요. 그쵸? 누구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단 얘기야. 아저씨 얘기를 누가. 그러는데 인연자가 온다고 그래도 요 우리 대주님이, 대주님만 좋아하면 뭐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주애가 여자가 아예 없어라가고 너는 여자 없이 살아라, 그런 사주는 아니지만, 사주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여자도, 물론 지금 대주님은 여자가 시급하고 여자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주님이 지금 뭔가 대주님을 이렇게 옳게 갖다 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 이 정신이 왔다 갔다. 그렇다고 해서 미쳤다라는 게 아니야. 아니, 제가 몸이 막 너무 아프니까 그쵸?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지. 단지 이제 여자랑 같이 살게 되면 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까 뭐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막 억수로 애 문제도 있고 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단지 조만한 장사라도 해서
둘이 밥만 먹고 살면 되니까. 돈 뭐 억수 뭐 아껴가면서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렇게 지금 대주님의 생각대로 그냥 밥만 먹고 살려고 대주님의 나이도 있는데 어느 여자가 금방 와서 이렇게 살겠어요. 그리고 몸도 성취하는데. 몇 명하고 같이 서로 저기 사는데 참 잘해줘. 잘해줘. 근데 날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지, 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좀 안타깝지. 저는 전하는 대로 자기의 구실을 못하니까 미안해하고. 나는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 보면 참 마음 아프고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됐든 물질적으로나 뭐 음식 같은 걸 제가 못하니까 도움을 많이 줘요. 그 한 20년 가까이를 같이 안 지가 됐는데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생활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지. 저 솔직히 뭐 친구 만나면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활락가로 돈 많이 내버려요. 외로우니까. 아휴. 나도 이제 그런 걸 모르다가 어떻게. 유흥업소 같은 데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게 엄청 활달하고 노조를 봤어요. 네. 말도 잘하고 좋았는데 어딘가 보려고 라이트클럽도 데려가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 첫째 독립생각 내가 신대중을 쉬어서 안 하니까 그런 데를 데려간 거예요. 나도 신대에서 갚아야 되냐고 내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도 알게 돼가지고 청주시내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어요. 한 번씩은. 물론 돈만 해서 그렇게 가면 굳이 장가갈 필요도 없지. 나는 오로지 쾌락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즐거운데 끝나가면 허무하고 남는 게 없지.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눈 뜨면 고통이에요. 잠 잘 때는 약 먹고 자는 게 따로 뿅과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 뜨고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막 안 따라주니까 할 수 아니 돈이 그만큼 없지. 돈 넉넉하게 다 쓰면 아마 내 가진 돈이 지금 날 안 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다 줬으면 벌써 다 날릴 수 거예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어머니는 장가를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난 죽을 때까지 나 먹을 돈은 돼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막말로 폭식 까먹으면 자식도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는 거지. 지금 90인데 저 때문에 절도 몇 년간 다녔어요. 절 비석에 우리 내 손자 이런 게 다 들어요. 아마 몇 천만 원 쓰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몸이 아파서 못 다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참 야속한 거지. 이래저래 지금도 그지인데 난 지금도 솔직히 그지가 가서 다 타먹고 그지 되나. 지금 그지나 똑같은데 해보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지. 그 엄마가 맞으신 판단 같아요. 엄마가 왜 지금 대주님이 뭐든지 하고 싶고 돈만 있으면 할 것 같고 근데 내가 봤을 땐 못 하시거든요.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 판단이 옳으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39에 사고 나는 8에 사고 나서 40살에 태어났는데 36살 살 때까지 참 환란하게 살았어요. 네. 돈 여자 걱정 안 하고 살았어. 네. 그러다가 막상 딱 그때 안에서 우리 애 엄마가 날 병간을 안 했어요. 그게 최고 소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이혼 먼저 내가 하자고 막 싸웠거든. 결과적으로 법적이 세운 건 우리 애 엄마인데 판결이 떨어지기를 애 부모가 다 뺏기고 우리 쪽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5천만 원짜리 집 있는데 집, 애 주고 하면 변호를 한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500만 원 찾아가지고 변호를 1년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억울한 거지. 애들이 애,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억울하다고 양육비를 현찰로 달라는 뭐니 지금 저도 고등학교 진 양육비는 안 줬어요. 내 괘씸해서 왕래 듣고. 물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애비니까 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다 커가지고 36인가 됐거든요. 근데도 못 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래저래 우리 어머니랑 트러블 생긴 게 이래저래 나 혼자 알거진데 해보고 싶거나 다 해보고 그지 되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65, 내가 지금 60인데 65세 정도면 돈 줄 테니까 그때가 쓰고 싶은 거 쓰라는 거예요. 근데 다는 거 쓰긴 뭘 써. 그것도 젊어서 얘기지. 그래 제 팔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저씨 팔자예요?
아저씨의 정신 상태가 조금 바뀌어야 아저씨가 잘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 좀 아저씨가 지금 꼭 아저씨는 딱 한 가지잖아. 돈과 여자. 그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 돈과 여자가 있다고 해도 대주님이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 중호 아파트에서 나라에서 혜택 보는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13평인데 거기 살아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그냥 둘이 밥 해먹고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이 해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해먹은 음식 사먹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밥도 이제 못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랑도 가끔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지. 그럼 나한테는 여자 복이 없어요? 네. 힘들어요. 내가 생일 우리 어머니가 하도 불교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전보를 세 번 갔는데 복채를 올려놓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소리를 세 번 하시더라고. 그래 뭔 소리인가 돈을 올려놓으라는 거야. 3만 원 드리고 좀 저물었는데 맨 좋은 말씀만 해요. 난 그런 거 보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자가 있다는 거지, 내 주위에. 물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여자고 싫어해줄 사람이 없어 그랬지. 여자는 하여튼 노력하는 사람은 있지. 이러면서 고생한다는 거지, 감은. 날 떠받들던 건 우리 애엄마로 끝났대. 우리 애엄마는 진짜 날 떠받들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날 잡아먹을 줄 알았던 거예요. 벗이 있으면, 어? 네.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20년 동안 밥을 해주고 챙겨주고 한 벗을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아니지. 난. 아니, 그러니까, 자, 그 여자분한테 해주고 해도 지금 대주님은 그 여자분한테 다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자분한테 못해줘서 미안한데. 그러면 새 여자가 왔어. 그럼 그 여자한테도 대주님이 뭘 해줄 건데? 아니, 밥만 먹고 살자고? 아니지, 서로 사랑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